아, 이상한데? 디케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게요. 티크테크, 티크테크 이렇게 옆으로 저어 나간다고 해서 티크테크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볼 테니까 제자리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잖아. 저어서 이거를 티텍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지? 이게 뭐야? 속도가 없는 상태에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보드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 그래서 앞으로 갈 때까지 계속 저어야 돼. 밤새도록! 뒷발은 앞발은 똑같이 볼트 4개를 가리는 게 좋고 뒷발은 볼트 4개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시선과 어깨를 먼저 돌리고 시선 어깨 돌리고 보드 돌리고 시선 어깨 돌리고 보드 돌리고 시선과 어깨를 먼저 돌리고 보드가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뒷발을 조금 굴려서 들었다 놨다 가요. 택이 잘 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보드가 밖에 땀을 좀 쓸면서 가요. 그렇게 되면은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거든요. 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 것부터 한번 하자고. 오빠 뒤로 가잖아. 가만히 있어도 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스킵 좀 밀리고 나서 해도 돼요. 오, 좋아! 좋아!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아우,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 제자리에 서 있는 건 되게 잘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뒤로 가는데요?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경사가 확실하게 지는 곳에서 이래도 뒤로 가면 뒷발을 높은 곳으로 두고 하라는 거예요? 오빠 가잖아 앞으로. 오, 오 앞으로 가. 그냥 가 지가. 좋아 좋아 더 줘 더 줘. 어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와 이제는 상당히. 어 스케이트보드도 많이 발에 익은 것 같아. 어, 잘 가네. 경사 좋거든. 뒤로 한번 갈게. 오 지금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오, 오. 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뒷발이 확실하게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드랑 발이랑 따로 노는 거지. 뒷발을 확실하게 눌러줘서 옮겨야지 발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앞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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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가버리는 거야. 오 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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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간다 간다! 오 뭐지? 경사졌나? 누르는 감만 알면은 솔직하게 틱택은 연습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보드 위에서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지면은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턴 한다거나 푸시업을 많이 하게 되면 택배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뭐야 오 뭐야 이런 거 찍지 말고 빨리요 빨리 타고 다녀야지. 자 보드가 이렇게 있어 바닥에 한지가 안 나. 발을 이용해서 보드를 튕겨 올린 다음에 잡고 갑니다. 간지나잖아. 네. 스케이트보드 간지라고 가운데 부분 튕깁니다. 이걸 뒤로 이렇게 끌듯이. 자, 잡으려고. 이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 그렇지. 잘 잡아요, 잘 잡아요. 오. 뒤집어 있을 때 점프를 해서 넘겨주면서 올라갑니다. 보드 차고. 보드 차야 돼. 제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보드 차야 돼. 표정 봐. 이건 쉬운 거라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럼 안 잡아줍니다. 그래. 오. 오. 다른 방법 있습니다. 자 이걸 뒤집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 타는 거예요. 오. 발을 뒤집는다. 이번 올라탄다. 그렇지. 타면 돼. 일주기 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 오. 뛰어갑니다. 모두 놓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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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갑니다. 못하겠다는 표정인데요? 자, 이거 해야지 집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엄청 쉽다. 누가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뭐 다섯 발이 돼도 돼요. 풀스로만 오른발을 딛고 왼발이 떠 있을 때 보드를 내려놓는다 생각하면 돼. 그렇지. 오. 내려놨는데 속도가 없어. 그러면은 똑같이 내려서 놓고. 다시 합니다. 그렇지. 집에 가서 이제 맨날 연습하라고.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해. 다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좋아. 싸봐. 싸봐. 다음 시간에. 어, 힘들어. 오케이.